오늘은 당뇨병과 남녀 갱년기 질환에 좋은 산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로 산수유나무의 성숙한 과실의 과육을 지칭하며 실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산수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약 7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높이는 7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개화 시기는 3-4월이고 열매 결실기는 10에서 12월 초까지 수확의 절정기를 이룹니다. 산수유는 한의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약물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초기 본초서인 신농본초경에도 수록되어 그 오랜 역사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한약재로 늘상 빠지지 않고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한약 처방전에 산수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처방이 팔미제왕환과 육미제왕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약리학적으로 각종 병을 실험하고 치료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대표적으로 실을 빼고 열매를 주약재로 이용하고 있으며 봄에는 꽃을 따서 산수유 꽃차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꽃차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유기산 등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준다 하여 회춘에 좋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시고 약간 따뜻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 방광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 산수유는 음을 왕성하게 하고 신장의 정과 기를 보하며 남성의 성기능을 높여 음경을 크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뼈속에 있는 골세포를 보호하며 허리와 무릎을 데워서 신장을 돕습니다. 약리학 실험 및 동물 실험에서는 인뇨작용과 고혈압에 대한 혈압 강화 작용을 보였고 약물을 달이면 포도사상구균과 이질균에서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암세포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을 보여 항암 치료에도 적용되며 혈소판 응집작용과 심근의 수축력을 높여서 면역계통의 림프구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수유의 약리작용 가운데서 당뇨에 대한 실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리서치 보고에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337만 명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50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혈당 강화 작용을 시작으로 당뇨합병증과 당뇨병성 신장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간손상에 대한 활성과 당뇨병성 심장병증에 다양한 당뇨활성이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에는 산수유에서 추출한 성분들은 간의 당 신생을 억제하였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고혈당으로 유도된 혈관 내피의 손상을 억제하기도 했으며 더불어 다양한 연구에서 당뇨 신장병증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초기에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했고 최종 당화산물의 축적도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수유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알도스테론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당뇨의 이상적인 치료약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는 산수유에 함유된 모로니스타이드와 로가닌을 연구했는데 이 성분들이 혈당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수유는 인뇨작용이 매우 좋고 당뇨병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심하게 섞여 나오는 요단백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요실금과 뱃뇨증으로 인한 오줌이 자주 지리거나 찔끔거리는 현상을 줄여서 시원스럽게 배출구를 뚫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특히 요단백은 소변에서 거품이 유난히도 많이 생긴다 해서 거품요와 소변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쉽게 오줌 거품이 잘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런 증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고혈압과 신부전증, 당뇨병 등의 만성합병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때론 음식이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환자에게서 단백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와 단백뇨에는 산수유 열매와 황기 맹문동을 배합해서 우려 먹으면 되고 병증에 따라서는 인삼이나 대추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미자와 돼지감자도 당뇨에 잘 듣는 약으로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합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단백뇨와 요실금 소변 불통을 잡는 약초로는 화살나무와 배롱나무, 쥐똥나무, 노나무 등이 당뇨병과 요단백을 잡는 데 특효제로 쓰입니다. 특히 자원식물학회지에서는 산수유 추출물이 6.42%의 항산화 효과와 17.28%의 항당뇨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혈전용의 활성을 보이고 혈관계 질환의 치료제 개발과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우수한 소재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 외에도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또한 콜레스테롤로 인해 몸속에 쌓인 기름때를 흡수 및 분해하고 체내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수유에 들어있는 다량의 사포닌 성분은 에스트로겐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대사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산수유차는 피부 미용 효과가 매우 좋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쭈글쭈글 노화가 급격하게 오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산수유 꽃차는 다이어트차로 매우 적합하고 장내 유해세균을 억제해서 위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산수유차만 우려 마시고 살을 몰라보게 뺐다고 해서 한방 다이어트와 갱년기 다이어트에 자주 추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수유는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중불에서 30분,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10분 정도 더 끓이시면 산수유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과육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리시는 것보다 소량씩 꺼내어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게 좋고 끓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빛깔과 향이 더 진해집니다. 꽃차는 깨끗이 씻은 후에 건조시켜서 2-3g 정도를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수유를 정력으로 사용 시에는 단방 처방보다는 숙지향이나 하늘마, 참마, 단풍마 등과 곁들여서 먹으면 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수유는 용량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큰 부작용은 없으나 체질에 따라서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양을 좀 더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호르몬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고 몸에 습한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간혹 산수유를 시체로 술을 담그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독주가 되고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니 꼭 실을 제거한 후에 건조시켜 술을 담그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수유 시에는 렉틴과 코르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삽정의 효능을 저해시켜 정액을 감축하고 새어나가게 하니 꼭 실을 빼내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이 성분은 인체에 염증과 간독성을 일으켜 신경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사멸하는 한편 유전자를 방해하며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시까지 이미 술을 담그신 분들이 있다면 싹 다 버리시고 다시 담그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